외국 영리병원과 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시민단체 사이의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2시간가량 머리를 맞댔지만 다소 공격적인 발언까지 오가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두고 머리를 맞댄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며 사후 관리 방안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법제정 당시 도민 여론을 수렴했고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사후에 만들어진 다음에 하겠다는데 왜 카지노 할 때는 사전에 이제 관리감독 조례 만들면서 이거는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2005년도에 다 수많은 도민 여론도 수렴했고 이거를 포함해서 특별법제정 당시에 포함됐고 의견 수렴을 했고 도의회를 거쳤고 국회에 가서 정부 관계자 다 논의를 거쳤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대법 판결 취지까지 거스르며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시민단체와 현행법상 유원지 개발 기준이 모호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부딪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허가 취소를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거는 또 거꾸로 역행해서 법을 바꾸자라는 이 지금 이 행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조례로 이것을 재정립하자. 제주 나름의 유원지 개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법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시민단체는 2시간여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